무심하게 돌린 다음에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첨정TV입니다. 오늘은 본질에 충실하게 많이 기다렸어요. 이게 시간을 끌더니 왜 이렇게 끌었... 일단 거두절미하고 본질에 충실한 롱노즈 쿠로킨에서 2023년 새롭게 출시한 350-150BG 6인치 롱노즈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우리 롱노즈의 본질, 롱노즈의 사용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깊숙이 있는 물건을 잡아 끌어내거나 작은 물건들을 집거나 뺀찌나 니퍼의 역할처럼 피복을 벗겨내거나 자르는 역할로 많이들 쓰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롱노즈를 수공구로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하지만 저는 저렴한 물건들은 추천을 잘 드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롱노즈, 모양만 롱노즈인 제품들이 시중에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앞쪽에 끝만남이 좋지 않아서 바닥에 있는 작은 물건들을 잡기가 힘들다거나 이빨이 좋지 않아서 잡았는데 미끄러져 버리거나 마지막으로 총체적 난국이죠. 안 잘려. 시중에 이름만 롱노즈인 제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롱노즈 좋은 거를 찾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작년에 쿠로킨 본사에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롱노즈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기대해도 좋다. 굉장히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해가 지나서 3월이 돼서야 출시가 되었는데 이 제품 써보고 감탄했습니다. 일단 외형부터요. 이 제품 왜 잘 만들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냐. 일단 외형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손잡이 독특하죠. 맞습니다. 손잡이가 배가 불러 있어요. 이 제품이 6인치의 제품이잖아요. 그럼 보통 손잡이가 슬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고 조근조근 작업하다가 손가락 끼이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얘는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손가락 부분이 굉장히 여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손잡이가 볼록하게 생긴 이후에 찾아오는 두 번째 장점, 잡았을 때의 그립감과 힘주기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이 부분은 성능 테스트를 할 때 보여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손잡이에 파놓은 이 격자 모양, 그리고 다이아몬드처럼 튀어나와 있는 돌기가 미끄럼 방지에는 어마무시한 성능을 발휘를 할 수 있게 도와주더라고요. 실제로 작업할 때처럼 장갑을 끼고 만지게 되면 이게 미끄러질래야 질 수가 없는 그립이 됩니다. 그립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깨알 디테일로는 금색의 낙하 방지 고리를 넣을 수가 있겠죠. 헤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로키는 요 색깔이 이제 아이덴티티가 되어가고 있죠. 각도에 따라 바뀌는 요 조금씩 바뀌지만 각도에 따라 바뀌는 색깔이 정말 예쁘거든요. 이 부분이 예쁘다고 만든 부분이 아니고 특수 열처리로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진짜 녹이 않습니다. 실제로 리뷰한 지 2년 가까이 지난 니퍼와 뺀찌도 녹이 전혀 쓸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롱노즈의 본질은 그게 아니죠. 맞습니다. 앞부분으로 잘 집어내거나 안쪽에 있는 물건을 잘 끄집어내거나 마지막으로 잘 잘라야 되겠죠. 첫 번째로 피복 벗기는 걸 보여드리게 되면 무심하게 돌린 다음에요. 툭 하고 당기게 되면 그냥 벗겨지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초점이 나갔는데 이런 식으로 쑥 벗겨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 손잡이가 정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롱노즈가 절단 능력치는 뺀찌와 니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잘랐을 때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세요. 와, 이게 기존에 제가 사용하고 있던 롱노즈하고는 소리 자체가 다릅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잘 커팅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힘으로 자르는 게 아니라는 거는 방금 피복 벗길 때 확인을 하셨을 거고, 이렇게 잘랐을 때에 와, 이 힘 안 드는 요 그립이 저는 정말 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로킨에서 정말 잘 만들고 있으니 기다려달라고 했던 게 이 손잡이에서부터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앞쪽 부분도 칭찬을 하고 싶은데 이 반짝거리는 거 보이세요? 앞쪽에 이빨이 정확하게 일자로 만납니다. 더 앞에서 보여드려도 초점이 안 나갈란가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단차가 느껴지질 않죠. 이렇게 되면 안쪽에 정말 작은 물체를 찝어낼 때 굉장히 용이하게 쓰입니다. 이게 이빨 안 맞아가지고 만났는데 얘만 까딱거리고 뒤쪽 날이 안 닿아서 안 잡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얼마나 잘 찝어지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얇은 실구리선 보이시죠? 얘를 무심하게 찝게 되면 그냥 툭 하고 집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쉬워 보이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잘 집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잘 집을 수 있는 이유는 예리하게 만들어진 앞쪽 주둥이 때문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건을 잡을 때 쓰는 이빨 부분도 이렇게 빗각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칭찬을 하고 싶은 게 보통은 이런 식으로 가로줄만 돼 있는 제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제품들의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는 잘 안 미끄러져요. 왜냐면 그것마저도 미끄러지면 걔는 쓰면 안 되는 제품인 거니까. 근데 이렇게 잡아 뺄 때 미끄러집니다. 측면 부분으로 잡아서 제껴서 뺄 때는 굉장히 잘 미끄러지거든요. 하지만 이 제품은 그럴 일이 없죠. 굉장히 촘촘하게 격자무늬로 파놓았기 때문에. 이래서 영상 초반에 본질에 충실하고 굉장히 잘 만든 제품이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확실히 쿠로킨은 제품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쿠로킨의 6인치 롱로즈 3개를 나누기 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후 나누기 매트 신청을 해주신 분 한해서 제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고요. 인스타 팔로우도 잊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제 영상은 항상 참고만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시험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손잡이의 모양이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립과 힘 조지는 느낌이 가히 압도적입니다.